플러스 트레이가 800만 톤 정도 되고요. 후라이드 파이프하고 TX 파이프의 제자리를 놓고 저게 색깔별로 먼저 구분을 해주고 이게 쌀빨대래요, 쌀빨대. 신기해. 신기해. 아, 이런 것도 파는구나. 맛있겠는데? 서창, 이게 서창이네? 미세섬유 필터, 서창망 이런 것도 있다. 어, 대나무 빨대도 있다. 유리 빨대도 있고. 이거 진짜 수세미 아니야? 그걸로 압착, 압축해서 만든 거 아니야? 이건 고기업도 그런 것 같구나. 설문지 자원 모아. 자원 수상에 적립한 포인트는 카페에 있는 제로웨이스트 물품만 사용하는 가능하구나. 포인트 플러스 병 아이스팩, 우유팩, 재활용번호 1번, 팩트, 페트로스컵, 패트식 말려 가져오고, 투명컵으로 가져오고, 운전 여자로 상관없어요. 인생이 셋, 뚜껑이 빨대 안 되고, 9월 30일까지. 근데 이게 뭐예요? 에코브릭이라고 이제 비닐은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이 페트병으로 이렇게 맞춰요. 저게 뭐예요? 이게 에코브릭 손님들이 모아주신 건데 이거 이렇게 나무랑 엮어가지고 테이블처럼도 쓰고 의자처럼도 쓰고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화장으로 이렇게 페더리를 에코브릭 이런 식으로 이제 재활용. 가져와주시면 천연 수세미 하나 넣거든요. 비닐은 아무거나 좀 깨끗한 거예요? 네, 기왕이면 깨끗한 비닐 넣어서. 근데 이게 한 400g이세요.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2리터 병에 400g 정도 무겁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흰색 병 말고 이런 유색 병으로 이제 모아달라고 생각해요. 이게 물에 불리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19개. 19개. 185원이요? 이거 금방 쌓이긴 뭐. 충전선이 좀. 아, 그니까 충전선이 많아서. 찾으면 더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 안 그래도 모아놨었거든요. 따로 뭐 버리는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인터넷에서 봤어요. 이틀만 하는데 그새 특히 이런 거 진짜 많이 찾네. 여기 팩 같은 것도 갖고 오면 될 것 같아. 이것도 몇 개 더 찾네.